인구 2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 키루나는 19세기 후반부터 철광석으로 번성한 광업도시로 유명하다. 우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하광산을 둘러보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광산 터널이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 마치 2차선 도로를 달리는 기분이었다. 철광석 생산이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철광석이 풍부한 스웨덴. 그중 키루나는 전 세계 철광석 생산량의 2.2%를 차지한다고 하니 그 규모가 짐작이 안 됐다. 4km long and we don't know how deep it is. So they've been explored drilling till 2 km depth and they don't see the end of the ore body there. So it's at least 2 km. And here you see some different years where they have been mining during the years. So today they are at approximately level 1800년대 후반 광산 개발이 한창이던 시절 이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토착민인 사미족이었다. 대대로 술록 방목을 했던 그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함께 문명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다. 광산 한쪽에는 200년 전 채굴에 쓰였던 도구들을 전시해놨다. 이것은 수동으로 땅을 파던 도구라고 한다. 지금은 전기 드릴이지만 옛날엔 이런 수동식 드릴을 사용했다니 당시 철광석을 캐냈을 사람들의 수고스러움과 고단함이 느껴졌다. 광산 안쪽에 커다란 용광로가 자리하고 있어 의아했다. 당시 광산 안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도구들을 수리했던 가마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철광석. 그리 크지 않은 바위로 보이지만 무게가 무려 2,600kg에 달한다. 이 정도 양이면 자동차 두 대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철광석 양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채굴에 쓰인 장비들의 규모도 상상불허. 마치 거인 나라에 온 듯 관광객들의 표정도 즐겁다.